무작정 산을 오르는 이들. 아무리 봐도 등산객은 아닌 듯합니다. 행동도 심상찮군요. 좋아요. 몇 자요? 140자네. 네. 예? 야. 70cm 되겠다. 아, 좋다. 저기 나무를 유난스레 대하는 이 양반. 스스로 목수라 하는군요. 제 목수 미쳐부르네. 나무 덫에 대해서. 이게 말이 우리만 보기가 이게 너무 아까워. 자 제대로 이 나무 좀 찍어서 봐야죠. 늙은이 찍지 말고 이거 나무. 에? 자기 저는 막 쭉쭉 뻗어 오르는 봐. 야 님들아! 야 님들아! 이 나무들 좋긴 정말 좋은가 봅니다. 그렇게 소리쳐 부르던 놈들을 데려와 눕혔습니다. 이제 목수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죠. 번쩍 들어! 바로 우리 목조 건축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 비틀어 놨어! 이쪽으로 반드시 돌려! 이쪽으로 그래! 아, 잠깐만 이랬어! 저쪽 올려! 유난히 목청종은 대목장 최기업. 그의 열정과 인생을 만나볼까요? 백제의 고도 부여를 휘감아도는 백마강. 최근 이 강변에 깜짝 놀랄만한 곳이 생겼습니다. 백제 문화단지. 백제시대의 왕궁과 건축물들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초 백제문화단지 관계자들이 백제궁궐 사비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학자들과 직접 공사를 담당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비궁 현판식, 건축물에 이름표를 다는 행사입니다. 그렇지! 이 소장 있는데 더 땡겨! 우렁찬 목소리로 현판식을 지휘하는 이 양반.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기영 대목자입니다. 올라가 봐! 마지막이니까 그 신주 단지 모시던 애야. 대목장의 지시대로 현판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운데 사람 빠지고. 그리고 현판식이 무사히 끝납니다. 정말 감회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백제의 건축을 이렇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건축사적으로 굉장히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만서도 이렇게 기쁜 날 죄송합니다만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로 평생 두 번 세 번 죽는 한이 있어도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최기영 대목장. 그는 이 백제문화단지의 건설을 책임진 도편수였습니다. 도편수란 목수들의 총 책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184동 백제 건축물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느끼는 감회 어찌 남다르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제문화단지가 처음 계획된 것은 지난 1993년, 17년 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그야말로 10년 대역사였습니다. 백제문화단지의 모든 건축물, 백제왕궁, 백제사찰 등은 철저한 고증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사에서 사라졌던 백제 건축물을 그대로 구현해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바로 최기영 대목장이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좋은 이름을 내놓고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도 실제 현장에서 장인이 집을 잘못 지은 잘못된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결국 마지막에 작품은 최기영 대목장 같은 장인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국에도 보면은 오랜 역사 속에 궁궐을 연근했던 사람, 그 다음에 다리를 놨던 사람, 다 그거는 설계는 따로 하고 시공은 장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워 마침내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세운 주인공이 바로 대목장입니다. 180도이 넘는 건축물 중에서 단연코 으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탑, 백제능사 5층 목탑입니다. 탑의 높이 38m, 요즘 건축물로 약 12층 높이의 거대한 탑입니다. 화려한 처마, 단아한 지붕선, 대목장 본인도 이 탑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탑들은 말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목구조가 이어지고 포개지고 이렇게 감싸지는 거기 때문에 저게 뒤틀려갖고 어느 한쪽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털끝 하나 움직여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 곡선 자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거와 같이 똑같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대목들의 그 마음을, 심혈을 다 기울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보면 볼수록 여기서 10년 동안 고생은 보람이 있고 정말로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회가 들어갑니다. 감히 필생의 역작이라 자부하는 백제능사 5층탑. 능산리 절터에서 옮겨온 주춧돌 몇 개 위에 이 아름답고 거대한 탑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깜봤어요. 쉬우게 알았단 얘기예요. 쉬우게, 가볍게. 근데 하나하나 결구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고 따져보고 연구해 볼 때는 아니더란 얘기예요. 조선 건축, 즉 다포기법이나 고려시대 때 건축기법보다도 두 배 이상 더 힘들고 어렵더란 얘기예요. 또 고도의 기능이 필요하고.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천년 전 건축물을 다시 짓는 일,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만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전에 선조들이 만졌던 문화유산이고 또 다시 복원하는데 이 목탑에다 저는 생명을 걸었다고 했었습니다. 목숨을. 생명을 건 대역사를 위해 최기영 대목장은 특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목탑의 모형을 먼저 제작했습니다. 실제 크기의 10분의 1의 크기의 모형. 실제 제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였죠. 모형 제작을 하면서
그나마 습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은 중량이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풍우작용, 즉 바람에는 얼마만큼 막아지겠구나. 덜 흔들리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수축작용이 적겠구나.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백제능사 5층 탑 건립은 시작됐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백제 기법 그대로 탑은 건립됐던 것입니다. 이 5층 탑 건립에만 고박 2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뚝 선 백제능사 5층 탑. 가로 세로 8미터, 좁은 기단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솟아오른 38미터의 대탑. 그것은 정교한 기법과 조상의 마음을 이으려는 간절함이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백제능사 5층 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붕과 처마입니다. 여기에는 하항식이라는 백제의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항식은 처마를 길게 빼내기 위한 기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완주, 화함사 극락전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장인으로서 눈물이 안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건축물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참 더 새롭고 거기에 힘을 보태준 그 제자들이나 내 자신이나 보석 같은 오늘만큼은 참 저걸 봤을 때 보석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남다른 감회와 자부심을 가질 자격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3년 되고 제일 오래돼서 제자고 이와 김 일로 와. 현판식이 끝난 다음 함께 고생한 제자들과 만납니다. 아, 여기 두 친구하고 이 친구가 30년이 넘었어. 이 소장은 33년 정도 되고 여기 다른 제자분들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다 20년 넘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참 남다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했습니다. 우리 북수 여기 전 인원들이 한 만원짜리 45명, 한 50명씩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갖고 다 완공을 이제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생에서 한 번 정도 이런 공사를 하지 두 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최기영 대목장과 함께했던 제자들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백제문화단지 그 대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백제문화단지와 백제능사 5층 탑. 이들은 다시 천년을 이어갈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후손들은 이 탑을 두고 21세기 조상들이 남긴 걸작으로 평가를 하겠지요. 최기영 대목장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사찰은 그에게 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절집은 마음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의 공부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흘림 기둥의 무량수전으로 유명한 부
구석사. 고려시대 이 건축물 또한 대목장인 그에게는 각별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요한 절집에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야, 팡팡 좀 박아, 이놈아! 그는 지금 부석사의 설법전 건립을 맡고 있습니다. 야, 거기 잘 박아! 거기 흐른다! 그 비틀어져서 이쪽으로 반드시 돌려, 이쪽으로, 그래. 그렇지, 그렇지. 네, 조금 더, 조금 더. 도편수인 그가 직접 망치를 들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뒷자락질만 하지 말고 일어나고. 번쩍 들어. 하나, 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지붕공사가 한창입니다. 물론 석가래를 걸고 집을 짓는 모든 과정이 철저히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죠. 올해 67,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망치질은 힘이 넘칩니다. 야, 이거 삼복다람이에. 이게 지붕이랑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돈이 사람 잡는다. 돈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목수들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렇지, 조금 내리고 해. 아, 잠깐만 이랬어. 조금 올려. 됐다. 됐어. 일을 하는데 한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일일이 그의 손을 거쳐야 하고 그의 눈에 차야 합니다. 삼복도 위에 그가 직접 나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붕일은 예능이란 말이야. 예술. 이 곡선을 아주 잘 잡아줘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아름다움이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라. 구조상으로 하체와 가운데와 지붕 높이와 모든 것이 다 일체해서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의껏 또 훌륭하게 잘 일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도편수에 따라서 집이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인들 소홀하겠습니까만 특히 지붕은 우리 건축물의 백미라고 하는군요. 비스듬한 석가래들을 부채살처럼 아름답게 펼치는 것. 이게 보는 것처럼 보통 일이 아닌 문화입니다. 앞에는 동그란 이렇게 둥근 연목 50년생 이상짜리를 가지고 뒤는 부채살 퍼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오밀조밀하게 밖에서 연목 둥근 것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출하고 기둥은 배흘린 기둥 그대로 자체가 아름답게 물결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한국의 전통 건축의 미라는 것은 이런데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철저한 그의 눈썰미와 고함 속에서 그렇지. 나무는 새 생명을 얻고 전통 건축물은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이 차 말이야. 그래. 자, 그렇다면 대목장 도평주 최기용.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 박아. 됐다.